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방고시 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이 기출 해설 강의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절반은 시험을 보신 분들이고 아마 절반은 시험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초점은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에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더 응용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평이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거는 아마 경기도답지 않은 문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 다른 일도 많이 하면서 문제까지 출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경기도답지 않은 문제였고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순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책형도 달라서 순서는 임의적으로. 자. 동종 이온자 분자 중 상자기성을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뭐 10합하시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미 이 문제는 기출된 문제예요. 그래서 동종 이온자 분자 중에서 B2와 O2가 상자기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수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뭐 평이하게 나왔지만 우리가 그 질소와 산소가 구분 기준인데 산소가 원칙에 맞다 그랬죠. 낮은 만큼 높아지고 그래서 얘가 본딩이면 얘가 안티본딩이고 근데 이 질소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그려서 푸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정해진 진실이에요. 굳이 구실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기억 리을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평형상수 K값에 대한 보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해설하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기억 K값은 온도에 영향이 있다. 온도에만 영향을 받죠. 그렇죠? 우리 관련된 식은 어떻게 되나요? 뭐죠 여기가? 엔탈피 변화량이. 그래서 이거 우리 반토프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 어떻게? 그러니까 얘가 문제는 흡열이냐 발열에 따라서 얘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그래프에 의해서 두 개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판단하는 것까지 아셔야 돼. 자 하여튼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반응이 흡열반응인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평형상수 온증은 말하는 거잖아요. 온도가 증가하면 흡열반응이 진행돼. 그러니까 정반응이 흡열반응이라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흡열반응이 진행되는데 그 흡열반응이 정반응이에요.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네요. 맞고 이것도 성이 없죠. 그럼 당연히 온도가 감소하면 역반응 진행되잖아요. 역시 틀렸고 반응물이 첨가하면 역반응이 진행된다. 역시 틀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염을
니은. 이게 좀 전에 약간의 그 오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죠, 예. 아까 물어봤을 때 내가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평형 이동과 관련된 건데 평형 이동이 크게 농도, 압력, 그다음에 온도인데 이 문제되는 게 오히려 이 농도 압력인데 이걸 우리가 단위 부피당의 입자수의 변화로 표현하는 거고 하늘이 두 쪽이라도 얘네들은 항상 지금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제대로 나오면 양적 관계를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나온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판단하셔야 될 게 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지수를 이용을 해서 얘가 K값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이동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정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굳이 반응지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기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뭐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법칙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법칙을 이렇게 덜렁 통으로 알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조건과 결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특히 포인트를 결과에 맞추지 말고 조건에 잘 맞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게 이제 조건이죠. 무슨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개수. 일정한 몰수에서의 얘기. 일정한 몰수에서 양이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PV는 K. 1번은 맞고. 샤렐의 법칙이랑 일정한 온도에 일정한 압력에서 역시 일정한 양일 때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는 비례하죠. 그렇죠? 특히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건 너무 3번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랑 같으니 몇 개 나오죠? 네 개 나와요. 조건에서 네 개, 두 개.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결과로서 두 개, 같은 부피, 같은 수, 이렇게 쭉. 여기에 뭐 하나 빠졌나요? 중요한 말이긴 한데. 봅시다. 수준을. 우리 그때 16명 왔는데, 그쵸? 다 맞으신 분들이 꽤 되던데. 우리 소도 먹었죠, 소. 소 먹었었어. 다 맞으신 분들이 꽤 되고 하나 틀리신 분들도 있고 두 개 틀리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좀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죠? 올라가 봤자 또 이렇게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신 분들이 계기 때문에 90은 넘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80점대 한 후반? 더 위로? 위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90, 95 지금 다들 일어났어요. 그렇게나? 아니, 그러니까 위생을 모르니까. 내가 화학만 생각한다면 92, 3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위생이 까다롭게 내가 처음 만난 수험생한테서 위생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래서 그것 때문에. 하여튼 장민 선생님도 그렇게 어렵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90을 넘는다? 이게 시험이 이게 쉽게 나와가지고 피 터지는. 그렇죠? 자, 여기에 어떤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요? 종류와 상관없이라는 말이다. 종류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애건 사이즈가 작은 애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B라고 쓰면 아시나? 뭘까? 역시 달라. 그렇죠?
우리 그 반데르발스에서 보종상에서 B잖아요. 이 B가 기체들마다 별반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여하튼 얘가 틀렸고 얘가 맞고. 이게 너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렇죠? 너무 허탈했어.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것은 이랬으니까 결국은 극성분자를 알기 위해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어야 되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분자 구조를 알아야 돼. 분자 구조를 알려면 입체수를 알아야 되고 입체수를 알려면 결국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봐야 돼.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시험장에서 점 찍고 이러면 안 되죠. 자, 평삼이고 무극수. 얘가 삼각뿔이고 답이 얘네요. 그렇죠. SO3 평삼이고 SF6는 정팔면체고. 그렇죠. 그래서 다 무극성 문제. 모양 여러분이 그리지 않고 바로 머릿속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화학적 변화인 것을 고르시오. 이게 참 애매하게 나오면 그렇죠. 지난번에 아주 애매하게 나왔었는데 여긴 너무 허탈하게 나왔어요. 원래 이거 화학적 변화냐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판단해요? 화학식에 변화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변화가 있으면 화학적 변화예요. 이 색깔 이쁘네. 변화가 없으면, 여기서 화학식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상태의 변화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물리적 변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다. 이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학적 변화죠. 수증기가 온도가 내려가면 설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증기니까 가스고 설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런 경우가 화학식의 변화가 없고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물리적 변화. 얼음이 녹으면 물인데 역시 물리적 변화고. 포도당이 발효되면 알코올이 된다. 얘는 아주 중요하죠. 이거 반응식 꼭 쓰시도 아셔야 돼요. 양적 관계에서도 되는 거니까. 화학적 변화인 것을 고르면 기억하고 리을. 정답은 4번. 구리의 전자 배치는 난 설마 이 문제가 근데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이 문제 알려주신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이 구리를 크롬으로 봤대.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마 그분은 뭐 틀렸겠지. 크롬으로 봤으면 그렇게 만드는 게 시험이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 긴장한 상태를 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구리와 크롬은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 아니에요. 형동생 간이에요. 그래서 오비탈이 반만 채워졌을 때 완전히 채워졌을 때 안정한 애들이 말하는 거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크롬이고 얘가 구리예요. 이거 뭐 6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하신 분들이죠. 자, 정답은 4번. 7번. 얘는 좋은 문제인데 근데 이게 나머지가 너무 명백하게 맞아서 자, 용액의 총괄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기압 내림, 끓는 점 오름, 뭐 여기 빠졌지만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은 총괄성으로 설명되죠. 그 만약에 이 내림이 없다면
용에게 증기야, 끓는 저 모름, 삼투와, 이거는 총괄성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증기압 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총괄성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방해라는 말이죠, 방해. 그렇죠? 방해를 받아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압 자체는 총괄성의 성질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해리된 이온의 몰수에 비례한다. 우리 이거 전해질 효과. 반토프 인자와 이온화도와의 공식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허접하게 한글로 나왔어. 그 다음이 3번은 좀 있다. 4번 온도가 일정할 때 삼투압은 몰농도에 비례하죠. 파이는 ICRT.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이것도 질문을 하시던데 근데 이 3번은 여러분이 꼭 그 기본서에 옮겨 적어 놓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주 좋은 지문이에요. 끊어서. 자, 용매와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고요. 용매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맞나요? 상관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뭘 생각하면 돼요? 몰랄 오름 상수와 몰랄 내림 상수를 생각하면 되죠. 이게 용매마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이건 맞는 얘기죠. 이거는 용매가 정해졌을 때에 어떤 용질이 들어와도 종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용매와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한다 이랬는데 용매 이것도 끊어서 생각해보면 용매의 입자수에 비례하나요? 반비례하나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우리 끓는 점 오름을 생각해보면 끓는 점 오름보다는 증기압 내림? 그게 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용매의 몰분율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굳이 따지고 들면 용질의 입자수에는 비례하고 용매의 입자수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용매가 같을 때와 용매가 다를 때 가리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틀릴 확률이 높은 그런 문제였는데 주의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주의가 너무 명백해. 자, 됐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거는 제가 이거 내가 도움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봐달라고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자, 8번. 다음 보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뭐 이건 등전자니까 그렇죠? 8, 9, 11 이렇게 자니까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 얘는 맞고. 작아지는 이유가 뭐냐? 전자 수가 같고 양성자 수가 늘어나니까 유효 핵전화가 늘어나서 쿨롱의 힘이 커져서 사이즈가 작아져. 이런 얘기.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같은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니은 같은 거. 요거는 우리가 분해해서 칼슘과 칼슘 이온은 얘가 작죠. 작아지는 이유는 뭐라고요? 껍질수 감소. 얘와 얘는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쟤도 껍질수 감소죠. 그러니까 유효 핵전화 있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전자가 18개고 얘는 전자가 8개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하튼 맞기는 맞아요.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디귿이 틀린 건데 요 순서가 바뀌어서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나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얘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없어요. 같은 조계에서는 원자 불안과 증가할수록 유효 핵자료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원자 반지름도 증가하고, 근데 같은 주기에서는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여튼 얘는 틀렸어요. 무슨 전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렇게 나왔다면은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고. 미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커진다. 사이즈 커지니까 이온의 에너지 작아지겠죠. 얘도 틀렸고. 뭐 다 틀린 것 같은데. 얘도 틀렸고. 그 질문하신 그 카페에 이렇게 뭐 질문하신 분들 이렇게 대충 얘기 보면 수능 하는 친구들이랑 똑같아. 일단 기억이 아니야? 그러면 기억 다 제껴. 뭐 이러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못해, 나머지들을. 자, 그럼 8번의 답이 어떻게 되냐? 아, 4번. D립이. 9번. 자. 근데 여기서는 이 NH4 얘가 플러스 1가라는 걸 아셔야 되면 이 전체가 2 플러스고 여기가 2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크롭의 산화수는 2X 272 14 마이너스 2 해서 X는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수 문제는 절대적 규칙 네 가지와 상대적 규칙 네 가지 금수 산화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건데 포도당 900g 그러니까 180으로 나누면 5몰이에요. 발생되는 CO2의 질, 이게 질량이라고 물었어요. 확실히, 그렇죠? 질량이라고 물었어요. 이 보기도 맞죠? 아, 나 이거 어이가 없어. 하여튼, 자, 그러면 CO2의 질량 어떻게 구해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분자량은 44로 알고 있는 애니까 이 몰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학 반응식의 약 개수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럼 얘가 5몰이면 얘는 6배니까 30몰이네. 그래서 이 몰수에 30이 들어가는 거죠. 430이니까 1320g이 돼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설마 이렇게 나왔을까? 보고를 잘못했겠지? 아니더라, 아니더라. 하여튼 1번. 자, 유효 숫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거 유효, 이거 복원도 이 숫자가 맞는지 의문도 많이 되고. 근데 뭐. 여러분들 내가 확인을 많이 했는데 별로 문제되지 않아서. 자, 유효 숫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는데 유효 숫자가 4개냐. 얘가 소수점이 없는 애니까. 소수점이 없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계산을 하면 유효 숫자 4개인 애를 얘가 유효 숫자 4개인 애가 소수점이 없으니까 결과치는 당연히 4개가 되겠고. 니은. 곱셈이죠. 숫자 작은 거에 맞히죠. 두 개 맞고. 여기서도 얘가 유효 숫자로 작고 소수점 저기 자릿수가 가장 작으니까 여기에 맞추면 두 개 맞고. 또 기니디가 다 맞고 리을의 유효 숫자는 116이냐. 이거 계산하면 얼마더라? 116.47이 나와요. 그렇죠? 소수점 그러니까 반올림 해가지고 116.7 해서 116은 될 수가 없죠. 소수점짜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헤스의 법칙이죠. 헤스의 법칙.
이것도 이제 생성열만 주어져 있으니까 생생반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지 않고 처음이신 분들은 원칙이 이런 데이터가 주어지면 생성반응식으로 작성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헤세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생성열만 주어지면 생이 뭐예요? 옆에 생성열만 주어지면 생성물의 생성열에서 반응열의 생성열을 빼면 된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은 생 CAU 얘가 마이너스 63.635 마이너스 394 빼기 탄산칼슘 1206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숫자도 잘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반응식은 여러분이 앞으로 화학 공부하면서 아주 자주 보게 되는 반응식이에요. 이거 가지고 양적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헤세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열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번에 자발성 얘기가 시험 문제가 안 나왔는데 자발성도 물어볼 수가 있고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일단은 계산이 없어도 예,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렇죠? 1번 아니면 3번을 찍어야지 2번, 4번을 찍으면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이게 결국은 분해 반응이죠. 분해 반응이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량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1번, 3번을 찍어야 되는데 시험이 뭐 다들 20분씩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20분씩 남았대. 아,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에요. 그렇죠. 자, 13번. 이거를 답이 2번이라고 질문이 한테 올라왔어요. 카페. 짝상과 짝연기의 관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반응에 대한 짝상과 짝연기를 묻는 거니까. 이렇게 양성자 넘어가고 이렇게 양성자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산이고 얘가 연기 그럼 얘가 산이고 얘가 연기 이 반응의 종류가 뭔가요? 중화 반응이죠.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약산과 약연기. 정확히는 약산과 어떤 짝연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수업하면서 짝산도 산인가요? 당연히 산이에요.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애. 짝연기도 당연히 연기예요. 양성자를 받을 수 있는 애. 따라서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2번이 왜 답이냐라고 질문이 왔는데 2번이 아 물론 얘도 짝산 짝연기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나머지 3번, 4번은 말이 될 수.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려면 이 반응이 왜 주어졌냐고. 그렇죠. 또는 얘 대신에 예를 들어서 얘도 짝산 짝연기의 관계. 그렇죠. 하여튼 2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고. 자, 짝산도 산이고 짝연기도 연기다. 14번. 해설 강의를 1시간은 그래도 찍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자, 중화반응입니다. 중화반응의 양적관계. 아, 그러고 보니까 완충용에 또 안 나왔네. 그렇죠. 아, 나는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나와서 실수했을까 봐. 자, NMV는 NMV를 이용한 문제죠. 이건 뭐 굳이 암산으로 푸셨을 것 같은데. 아, 가수가 1이고 0.5고 400이니까 여기가 리터니까 그렇죠? 리터로 물었으니까 리터로 하면 0.4 이게 0.2죠? 근데 가수가 얘가 2라는 거죠. 그렇죠? 2
몰수 이렇게. 그럼 얘가 0.2이기 때문에 얘네가 0.2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1리터가 되는. 14번의 정답은 2번이다. 해설을 하는 내가 참 민망할 정도인데. 자, 15번. 이것도 제가 질문 받았어요. 이것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먼저 결합 에너지 나오니까 구조식을 그려봤어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죠.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결합 에너지는 결합 길이로부터. 이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합 길이는 제일 먼저, 이제 나사가 풀려가지고, 뭐, 어이구, 결합 차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서 주소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 여기서 끝. 얘가 3중 결합이고, 얘가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결합 길이는 얘가 길죠. 그리고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얘가 더 큰 거예요. 요 해리라는 말은, 이것도 원래 해리라는 말이, 그 해리라는 말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우리 그 해리 에너지가 어떻게 배워요? 결합이 여러 개일 때 모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결합 에너지 합을 우리가 해리 에너지라 그러는데, 요 결합 하나 자체를 끊는 것도 우리가 그냥 결합 해리 에너지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 이래도 맞는 말이고, 결합 해리 에너지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렇죠? 결합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결합끼리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반지름, 사이즈, 주기. 2, 3번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니미를 안 나왔어. 뭐죠? S 캐릭터란 말이에요. S 캐릭터. S 캐릭터. 시간을 좀 끌어와야 되니까. S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이 그 제일 첫 번째 이거 말하는 거죠. 우리 이거 결합 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결합 차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일반 화학에서는 S 캐릭터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성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SF6, 시소형의, 아니지, 정팔면체에서 적도 방향의 길이와 축방향의 길이 묻는 거죠. 누가 더 길죠? 얘가 더 길죠? 이거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S 캐릭터로 설명하고. 세 번째, 제가 이거 허탈해서 하는 거야. 허탈해서, 아유, 이런 씨. 나한테 문제를 내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우리 배위 결합할 때, BF3와 이럴 때 붕소와 플로린, 붕소와 플로린의 결합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오. 시험 보시는 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후반기 때나 내년에는 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왔어? 독학해? 비극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인가요? 3번이 답이네. 아이고. 16번이고 어제 밤에도 질문이 왔는데, 분자 간 인력이,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의도가 BaCl2 얘가 문제예요. 그렇죠? 얘가 분자냐? 아, 분자 아니죠. 이온 결합한 애인데 여기에 왜 나왔냐? 질문의 의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자 간 인력, 우리 이게 분자 간 인력 첫 번째가 본질이 정전기적 인력이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분자 간 인력, 그러니까 동이오죠, 동이오. 그 동이오가 뭐예요? MP, BP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끓는종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따라서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답이 1번이 아니네. 얘도 있네. 이거 순서 맞아요? 하여튼 얘가 제일 커야 돼요. 나머지가 다 뭐기 때문에 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수소결합하고 얘는 극성분자고 얘는 무극성분자고 요거는 분산형이고 요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출제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분자가 1력에 동위호가 MPBP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더라. 초시생들은 생각이 없죠. 근데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됐든 이건 뭐 표면적을 따지는 문제도 아니었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어. 정답은 1번. 17번. 자, 메커니즘. 자, 메커니즘이 주어져 있고 속도 결정 단계는 1단계. 우리 속도 결정 단계는 느림이니까 얘가 속도 결정 단계죠. 어떻게 판단해요? 속도 결정 단계는 속도가 느린 단계예요. 여기 느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뭐 짱구야? 1단계?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우리 에너지 다이아그램으로 주어져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네? 크네. 이렇게 판단하는. 지금 요 3분자 반응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이라서 잘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분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3분자가 아니고 2분자. 그 다음에 NOBRT는 중간체이다.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죠. 중간체. 촉매는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 옳은 것은 3번이네. 전체 반응 속도식은 자 이거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속도 결정 단계 K2의 반응물 NOBR2 N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니까? 중간체니까 사전평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 이걸 같음을 이용을 해서 이 중간체 NOBR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K-K1의 NOBR2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또 뭐 메커니즘에서 아주 평이한 문제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요게 이제 나름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A2, B2, C2 이게 출제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출 문제에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처음 보는 문제. 기아라는 말 없었죠. 그러니까 뭐까지 찾아야 돼요. 광학 찾았어야 돼요. 그렇죠. 답이 6개죠. 6개. 이거 우리 외우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려볼까요? 한번? 할 것도 없는데. A가 A 두 개가 트랜스. 그러니까 AA. B, B, C, C. 그림 이해되죠? B, B, B가 트랜스. A, A, C, C. C가 트랜스. C, C, A, A, B, B.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죄다.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세 개 했죠? 그 다음에는 죄다 뭐예요? 트랜스인 경우. A, A. 그 다음에 B, B, C,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ll cis. 얘가 뭐게요? 얘가 광학이에요. 이거 5번으로 하신 분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치밀성? 이게 AA가 트랜스, BB가 트랜스. 그러니까 이거 보기 전에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봤었어야 돼요. 얘가 광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대칭면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시험장에서 이런 거 그리는 거 그려서 풀었다. 대꽃에. 절대 없어요. 우리 그 잘 정리돼 있죠. 유현 씨가 잘 정리해놨대. 내가 보니까. 외워야 돼요. 이런 건. 아시겠죠? 18번에 얘는 6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유명한 건데 광학이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냥 이성질체라는 말이 나오면 광학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19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여기서 급격히 커졌죠. 그러니까 2족이에요. 2족에 해당이 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뭐 복원을 하여튼 나는 학생들이 불러준 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미지 원소에 대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2족이다. 19번의 정답은 1번. 20번. 저는 이거 문제 볼 때마다 야 이게 수정을 한 건데 잘못됐네.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이게 구리 이온은 수소 이온보다 이렇게 돼 있죠. 전자를 잘 잃는다. 이것도 자신 있게 그렇게 되면 이런 거 우리 뭐 이거 전자를 잘 잃는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환원전이 펴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얘가 잃으면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억. 그다음에 니은 수소 이온은 아이언 이온보다 전자를 잘 얻는다. 당연하죠. 환원전이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기준이 뭐예요? 0.00V 플러스면 여기 있는 애들은 수소 이온보다 환원 잘해. 밑에 있는 애들은 수소 이온보다 환원 못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소는 0.00이고 아이언 이온은 마이너스 0.76이니까 당연히 얘가 크니까 전자를 잘 얻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복원이 잘 된 건지 하여튼 복원도 잘 됐고 문제도 잘 냈어요. 산화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로 판단해요? 환원 잘하는 애 이러는 얘기. 환원 잘하는 애니까 환원전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순서대로네요. 이것도 맞아요. 환원제 산화예요. 아연의 산화전이 우리 판단할 수 있죠. 수소 0.00. 이놈은 마이너스 0.34. 순서대로죠. 그래서 얘도 맞다. 답이 니은, 디귿, 릴. 3번이 답이 되는. 그렇죠. 아무리 시간을 늘려 그래도 안 돼요. 하여튼 해설을 마치는데 하여튼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채점을 해보시고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는 거고 초시생들은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경향으로 나오는구나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이 응용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짧은 시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